본인 사주가 성욕이 좀 센 사주야. 남자를 좀 밝히는 사주고 남자가 없으면 좀 못 사는 사주. 맞아? 어? 결혼했잖아. 본인 신랑도 있고 애인도 있고 뭐 남자가 이렇게 또 많이 보이냐. 어? 남자도 많이 보이고 술 먹으면 본인이 컨트롤이 잘 안 돼. 사람들이 세 가지 욕을 못 참는다. 식욕도 있고 탐욕도 있고 성욕이라 그러는데 본인 뿐만 아니라 어떤 오시는 분들 보면 가끔 많이 있어. 남자분들도 있고 여자분들도 있고. 근데 성욕을 본인 스스로 다스리 그르지는 그런 사주야. 그리고 본인 술을 먹으면 좋아하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안 돼. 근데 남자도 좀 좋아하지만 술도 좋아해. 조절 안 되지. 술 먹으면 그게 더할 거야 아마. 내가 내 스스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 그게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좀 성욕이 좀 세서 컨트롤이 안 되는 거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렇다고 본인 신랑이 본인을 소홀하게 하는 것도 없어. 부부관계도 그냥 저만 보면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 일방적으로? 아 부부끼리니까 예의는 갖추고 해야 되는 것도 맞기는 맞는데 남자들이 부부니까 신랑이니까 내 와이프가 하니까 마음대로 이제 뭐 하려는 게 본인뿐이 아니라 좀 많이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은 예의를 좀 갖춰서 하면 좋은데 그게 좀 잘 안 돼요 남자들이. 그거를 본인이 다른 남자들을 봐도 좀 자제를 하고 본인이 컨트롤을 해야 되는 아마 스스로 잘 안 될 거고 본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야. 남자 꼭 만나서 잠자리와 성관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혼자도 사람들이 그치?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혼자 이렇게 자위 뭐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본인은 그런 것도 보이는 그래. 지금 현장성은 집에 하루에 다녔던 거 하루에 다섯 번 이건 좀 그렇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제 풀어내려고 하는 것도 없잖아 있겠지. 원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내 와이프, 내 신랑, 내 또 다른 사람들을 많이 찾아 찾기는 병인가 싶어. 병은 아니야. 그게 꼭 병이라고 할 수는 없어. 성욕이 좀 센 사람들이 병이다? 그건 병은 아니라고. 다만 너무 무분별하게 막 어? 사람들 내가 아닌 뭐 다른 신랑 또 남자들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돼갖고 나 다 만나서 막 이러면 솔직히 그건 병이게. 여기는 성욕이 좀 세다는 것뿐이지 그게 병은 아니야.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다만 남자들 만나면서 술 먹고 뭐하고 하다 보면 자꾸 그쪽으로 다 끌려 본인이. 자기도 아 모르게 아마 끌릴 거야. 그때 잠시 잠깐은 이제 내 정신이 그러다 보면 아 이렇게 하면 안 돼야지 하고 자꾸 끌려가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을 거야. 그렇다고 전혀 이거를 못 고친다? 방법은 있어. 본인이 너무 성욕이 세고 조금 잠재워주는 비방도 있어. 이따 비방을 해줄 테니까 좀 가지고 다니고 그러면 조금 자제가 좀 될 거야. 이거는 그렇다고 크게 뭐 병은 아니 너무 걱정 안 해. 그게 좀 남달리 좀 세서 애 낳고 살면서도 조절이 잘 안 돼. 만족도 잘 안 되고 아까 본인이 얘기했듯이 신랑이 또 일방적인 부부관계를 원하면 일단은 내가 준비가 안 되는 상황 그렇게 되면 더 짜증나게 그거를 신랑하고 좀 상의를 하면 물론 얘기는 해봤겠지만 부부지간에도 그런 것도 상의를 해야 돼. 그리고 일은 오늘이라도 가서 당장 뭐 구해. 악세사리 가게 아니면 옷 가게도 본인하고 잘 맞아. 집에 있으면서 잡생각도 많고 정신적으로 또 해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나고 근데 그 짜증나는 걸 사람들이 바깥에 가서 운동을 해서 풀고 만약 먹을 거 좋아해서 먹는 걸로 다 푸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본인이 이제 그런 쪽에 꽂혀서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좀 이제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좀 해소하는 그런 느낌도 받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일 시작하면 많이 줄을 거야. 몸이 피곤해지고 하면 많이 줄을 거야. 본인이 좀 힘들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 고민이라고 생각하니까 비방을 해줄 테니까 가지고 가야 좀 이따가.